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오늘은요, 일반 행정 직무에 대해서 직무 기술서들 몇개 알아보면서 일반 행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 후반부에는 일반 행정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그 전자책 한권 소개해 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제 판서를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네, 화면을 보시죠. 일반 행정, 뭐, 행정 사무, 사무 행정,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어떤 기관에는 사무 보조라고 썼으면서도 제 기준에, 제 판단에 보면, 일반 행정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직무 명칭이 가장, 제가 보기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광범위한 업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이 일반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행정 직무 기술서들 몇 개, 쭉 훑어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건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 보시고요. 요걸 기반으로 여러분들 직무 수행 계획서 작성하는 데 도움 좀 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한번 넘겨 볼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이제 판서를 좀 해볼게요. 판서를, 자, 이걸로 하얀색으로 할까? 오케이. 자, 하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일반 행정 주요 업무 요거는 예시 1이고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요거는 예시 2예요. 예시 2예요. 아예 다른 기관의 직무 기술서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자, 일반 행정 담당자 주요 업무 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첫 번째 문화예술 문화산업 분야 행정 업무를 한다라는 거죠. 입사하게 되면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요 기관은, 예, 문화 관련된 겁니다. 문화, 예술, 뭐, 문화 산업 등등 관련된 뭐다? 그 재단이나 그 기관이나 뭐 예술회관이나 등등 이런 곳에서의 누구다? 그죠? 행정 담당 직원을 지금 뽑고 있겠다 이 소리죠. 네, 홍보도 안 됩니다. 근데 홍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질문 저한테 많이 해요. 홍보, 그리고 마케팅, 왜 우리가 광고 홍보 막 이러면 좀 너무 전문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홍보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홍보냐라고 했더니 홈페이지 관리. 예. 공공기관들이니까 당연히 이 홈페이지 있을 거고요. 이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마음 약하신 분들, 나 홈페이지, 나 이거 인터넷, 이거 컴퓨터 아마 모르는데 이게 아니고요. 이 홈페이지 관리라는 건, 여러분들 뭐좀 차이가 있으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 뭐 Q&A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입력하고 관리하고, 요런 걸 관리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갑자기 해킹을 먹어서 뭐 먹통이 됐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건 아닌 겁니다. 이 먹통이 되고 뭐 홈페이지가 뭐 너무 오래돼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요. 대부분은 예, 외주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 외주 용역 줄때또이 행정 직원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어느 업체를 할지 어떤 기준이 되는지 뭐 예산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용역 작업 중에 이걸 관리하는 이런 일들은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분들이 하시는 이 IT 분야의 전문적인 홈페이지 뭐를 어떻게 작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면 좋은데 필수는 아니다. 즉 부담 갖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SNS 채널 관리 요즘 많죠. 기관마다 뭐 대표 SNS 채널이라고 해서 뭐가 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뭐 유튜브 당연히 있을 거고요. 블로그 있다 그러면 블로그도 있을 거고요. 뭐 인스타 운영하시는 곳도 있다 그러면 인스타. 이런 대표 SNS 채널들도 관리를 한다. 어떻게? 여기 홈페이지처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업무. 문서 작성 및 문서 관리. 이거는 아마 저기 직무기술서, 행정 관련된 직무기술서는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 문서 작성. 그죠? 그 다음에 문서 관리. 그렇게 들어간다. 이해되시면 되고, 이거는 확실하다. 이걸 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뭐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어필하면 좋겠죠.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일반 행정에서 제가 직무기술서를 캡처를 해왔는데 여기는 어떤 주요 업무를 하는지 보십시오. 용어는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여러분들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아, 내가 지원하는 기관의 일반 행정의 주요 업무가 어떤 건지와 여기와 지금 보시는 예시 1과 예시 2가 매칭이 100% 되면 좋은데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어들을 이렇게 뉘앙스를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여기는 보고서 및 문서 작성. 여기죠. 여기 보시면 위에 예시 1에 3번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제일 첫 번째 올라와 있어요. 입사하면 일반 행정 담당자로서 뭐 할래? 뭐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보고서 작성, 문서 작성 이런 거 해야 된다. 친절하게 또 상세 설명까지 했어요. 계획하고 자료 조사하고 자료 정리하고 분류하고 제출하고 보고한다. 누구한테 보고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 분류하는지 몰라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입사해야지 알아요. 다만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게 바로 문서 보고서 작성 업무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놓은 거죠. 그다음에 접수 관리. 1번과 2번이 비슷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현업 경험자가 아니면 뭐 대졸 신입이거나 내가 이게 처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야? 1번과 2번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할수 있는데 다른 겁니다. 자, 문서 접수 및 자, 문서 수 발신, 수신 발신, 문서를 우리가 보내고 받고, 즉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들끼리 공문서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또는 진짜 원본 파일들을, 원본 문서들을 직인해 찍힌 기관장의 문서들을 연관된 업무 기관들로 보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등기를 보내잖아요. 등기우편을 보내잖아요. 원본으로 문서들을 똑같습니다. 공공기관들도 자기네 문서들을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카피로 된 원본 오리지널들도 서로 주고받는다. 이런 것들을 문서 수신 발신이라고 합니다. 군대 같은 경우도 여러 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상위 부대 국방부도 있고 뭐 여러 부대들 똑같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문서들이 있는데 전자 시스템으로 다 되는데 그거 외에 오리지널, 종이에 직인이 찍힌 오리지널들도 주고받아야 된다. 누군가가 주거나 받거나 확인하겠죠. 그걸 문서 수발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정해진 틀에. 그 다음에 받은 것들을 정리, 보관, 보존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이건 대외비 문서야. 이거는 뭐 비밀 문서야. 등등. 이런 등급에 따라서 보관하는, 어떤 보존하는 그런 기준이 조직마다 있겠죠. 그런 것들 하는 거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다른데 연관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민원 업무도 한다. 여기 위에 일반 행정은 민원이란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 대놓고 입사하게 되면 민원 업무 할 거야. 근데 뭐냐면 국민신문고, 그다음 정보 공개 관리, 담당 부서 지정, 그다음 방법 안내 등을 한다. 이렇게 전화 업무를 하는지 아니면 인터넷 접수된 걸 토스 전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업무도 한대요. 그다음에 교육, 행사 운영, 지원도 한답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쪽은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지원도 하고요. 행사가 많죠. 행사를 운영하는 즉 총무에 가까운 일들도 여기는 보조를 한다. 그래서 사전 준비도 하고요. 운영 보조, 교육, 행사 후 정리도 해야 된다. 아, 행사 후 정리 힘든데. 자, 마지막 보안 업무. 보안 업무 뭔가 볼까요? 개인 정보 관로하고 IP 패스워드 관리. 아, 요즘 개인 정보 보호법 이렇게 민감하죠. 점검, 해킹 및 대응 훈련. 요게 여기랑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아까 제가 외주 용역 관련했죠. 이 외주 용역, 이 전문 업체들이 우리 회사에 뭐 IT나 보안, 홈페이지 관련된 것들 구축해주면 그걸 매뉴얼대로 관리 운영하는 건또 우리 몫이잖아요. 즉, 행정, 내 업무 몫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해킹 메일 대응 훈련 등을 한다. 즉, 보안, 지킨다. 이런 것도 한다. 즉, 요건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냐면 내가 IT 쪽 자격. 여기서 IT라면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쪽은 아니고요. 뭐 정보 처리 기능사라든지 뭐 이쪽이겠죠. 이런 IT 관련 자격이 좀 있으면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뉘앙스만 보게 됩니다. 자.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뭐가 있나? 예, 직무 기술서를 지금 딱 보고 계신데, 보죠. 자, 직무 기술서 제가 판서를 다른 색깔로 해야겠다. 오케이, 됐죠? 여기 보시면 직무 기술서 해서 뭐 행정직 주임급이다, 일반 행정이고. 이렇게 해서 뭐 대분류부터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했어. 이렇게 해놓고 뭐 사무행정까지 갔어. 그래서 공단의 주요 사업, 무슨 공단인가 봐요. 뭐 수산자원, 조선사업, 뭐 이렇게 뭐 바다와 관련된 곳인 거죠. 이런 게 있다. 우리 중요한 건 이제 사무행정, 일반행정 업무들 보는 거죠. 자, 크게 네 가지로 했습니다.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 아, 계약을 합니다. 계약. 그 다음에 계약과 지출에 관한 사항. 야, 일반 행정인데, 요거 좀 특이한 케이스가 나오네요. 어떤 케이스냐면, 뭐, 재무? 그죠? 회계? 예산? 관련된 거예요. 또 보죠. 보안, 안전관리 및, 아, 여기 또 나와요. 문서 수발, 또 자산 관리. 자산 관리라 하면 재산이죠. 어떤 기관의 뭐 시설, 또그 시설 안에, 건물 안에 뭐 임대를 주거나, 그런 것들.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도 한다. 그 다음에 운영 예산, 자금 관리, 회계 세무 결산. 야, 이것도 이쪽이네요. 많이 가깝네요. 그 다음에 복무 관리, 교육 훈련, 홍보, 행사. 약간 그런 것도 비슷하죠. 자, 여기에 요 직무 기술서의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아까 잠깐 주요 업무 두개 보셨던 것들. 아까 뭐가 있죠? 요, 얘네들. 여기, 얘네들인가요? 여기하고, 지금, 여기하고의 차이 보이세요? 네, 맞아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재무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회계.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직무 수행 계획서를 써야 되는 나죠, 나. 나는, 얘네들하고 안 친하거든. 그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이런 질문들 해요. 진짜 나 일반 행정 쪽이고 뭐 사무 보조나 일반 행정을 하려 하는데 이런 직무 기술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물어봐요. 여기에는 뭔 소리예요? 물어보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솔직하게 내가 여러분 지원한 여러분이 재무나 회계 쪽에 전혀 이해도 없고, 너무 멀고, 시키면 하겠지만 굳이, 뭐, 일반 행정 직무 많은데 굳이 여기서 이런 느낌이면 저는 비추입니다, 비추. 즉, 지원하지 마시라. 또는 이쪽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고요. 이거 뭐 여러분 선택입니다만, 제 의견.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설명을 드려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야,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일반 행정, 한 기관, 한 조직, 한 회사의 일반 행정은 가장 광범위한 걸 묶어놨어요. 이게 묶어놨다는 소리가 뭐냐면, 어떤 조직은 일반 행정하면 정말 이 문서 하나만 딱 가지고 당신 일이야. 이렇게 딱 정해놔요. 너무 이렇게 좁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처럼 일반 행정이라고 명칭을 써놓고 뜯어서 읽어보면, 즉, 어떤 일을 하는지 찾아보면 여기처럼 돈과 관련된 얘기들을 막 언급해놔요. 즉, 이건 일반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일반 행정보다는 그저 회계나 재무나 경리 쪽으로 팍 들어가는 게 좋아요. 좋은데 왜 그럼 이 기관들이 이렇게 해놓냐라고 하면 이건 이 기관의 요 차이입니다. 그렇죠. 직무분류 좀 어려운 얘기긴 해요. 이 직무 분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렸어, 맞았어가 아니고요. 이 기관의 직무 분류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 안에 회계나 재무 업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관의 직무 분류 안에 누군가는 아까 봤던 문서, 홈페이지 관리, SNS 채널 관리 이런 일이 있겠죠. 이런 일이 없진 않겠죠. 기관마다 있어야 되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번 채용에는 재무나 회계 쪽, 일반 행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안에 여러 명이 있는데 문서 수발하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있어. 거긴 공석이 아니야. 누가 공석이냐면 일반 행정이라고 부르는 직무 안에 재무,
그죠? 뭐 계약, 지출, 요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공석이기 때문에 공고 내는 거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댓글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그걸 읽어보고 여러분 궁금증을 최대한 저도 한번 배워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상황입니다. 여기 특징적이니까 제가 좀 시간을 들여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딱히 나와요. 뭐 지식, 예산 수립, 예산법. 어려워요. 막 여러분들 쭉 일반, 그러니까 일반 행정이라고 들어갔는데 재무회계, 뭐 예산, 회계 규정, 기본 회계 지식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하는 거죠. 이거 전공자라든지 원래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은 뭐 금방 가는데 아닌 분들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다음 또 있나? 아, 예, 이 시간에 또 있네요. 자, 가볼게요. 이것도 빨간색으로 볼까요? 이거는 파란색으로 볼게요. 이것도 이어지는 것들. 자, 보세요. 자, 여기 뭐가 또 특징이고 여기는 이제 일반 행정이라고 쭉 했는데. 잘 보세요. 해당 직무 주요 업무는 요것들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해당 직무 주요 내용이라고 하면서 요것, 이게 뭔 소리야? 그래요. 뭐, 저도 처음에 이걸 보면서,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해놨지? 라고 했는데,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고객 관점 입장에, 고객 지향, 고객을 위한, 고객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거나, 아니면 이 기관, 내부에서 지금 인사팀에서 이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직무기준서를. 그러니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 전 국민 입장에서 이건 좀 헷갈리는 직무기준서가 아닌가 싶어요.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건데 달라요. 다른데 이름 자체가 이렇게 이름 붙인 것들이 오른쪽에 표시한 땡땡땡 동그라미 표시한 것들과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탁탁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자, 우선 볼까요? 우리는 뭐든지 일반 행정이 뭐 하는 건지 이 기관에서 뭐 하는 건지 알아내야 되니까 여기 보면 참 자세히 나옵니다. 어떤 업무, 일, 일반 행정이라는 걸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라고 보면 참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이것도 어느 시기가 되면 하겠죠. 대내외 각종 업무 보고서 작성, 경영 목표 수립, 평가 지표 KPI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한국말로 가고요. Key Performance Index, 뭐 인디케이터 이렇게 갑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냥 조직 생활하시는 분들은 특히 뭐이 조직에 들어가면 아마 평가 지표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KPI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다. 많아요. 뭐 그냥 뭐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도 한다. 시장 환경 분석도 한다. 인사제도 개선도 한다. 재무 전략 한다, 뭐쭉 한다라고 썼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어떤 뜻이냐면, 이것도 아까 똑같아요. 이 직무기술서의 한계점은 전 자꾸 이제 이런 직무에 대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보면, 이제 일반적인 뭐 인사경영 컨설턴트라든지 이쪽 분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뭐 이쪽에 이런 뭐 AA라는 조직 안에, 행정팀 안에 이런 일을 하는 분야라고 알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나는 지금 5일 후에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해서 지금 지원해야 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거 뭐야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보면 엄두가 안 납니다 이렇게. 근데 절대 있잖아요. 절대 이거 부담 겁먹지 마시고 첫 번째 생각하실 건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요 여러분이 뭐 나는 진짜 뭐 급수로 치면 5급? 뭐 이게 5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진짜 일반 회사로 치면은 진짜 팀장급 이상의 경력직인데 내가 일반 행정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기 왼쪽에 여러분 이런 업무들을 두루두루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팀에 일반 행정팀이 됐든 행정팀이 됐든 경영 지원이 됐든 간에 여기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엔트리 레벨이잖아요. 엔트리 레벨 행정 일반 뭐 신입사원 정도 수준에서는 이게 뭔지를 알면 좋으나 실제 이걸 다 안다고 경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이 말은 즉시 뭐냐면 뭔 소린지 알면 뭐 나쁘진 않으나 이걸 여러분이 편집했죠. 이어서 갈게요. 모두 다 있죠. 이 모두 다 여러분의 직무수행 계획서에 써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 직무 기술서에 이걸 쭉 해놓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에요. 보시면 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한 20년 해도 다 못할 업무들을 여기다 쭉 써놨기 때문에 절대 겁먹지 마시고 이건 내 직무 수행 계획에 다쓸 필요 없다.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이걸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경영 기획 보시면 경영 기획 일도 되고요. 마케팅 관련되고 인사 조직, 재무 회계, 물류 관리, 부동산 관리 즉 여러가 어떻게 보면은 큰 조직에서 하나의 팀 단위 업무들인 거죠. 이 업무들이 된다라고 하니까 요 직무 기술서를 보시면서 아마 채용 공고를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직무 기술서를 포함한 채용 공고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더 세분화됐겠죠. 뭐 경영 기획 뭐 어떤 사람을 뽑겠다, 인사팀, 인사 조직 부분에서 뽑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다만 잘못 해석을 해서 나는 인사조직적으로 지원하는데 여기도 되고 뭐 재무라든지 물류 운영 계획을 직무 기술서 보시면서 작성을 하신다는 건딴 얘기를 하시는 단 겁니다. 즉 잘못 작성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있나요? 네, 또 있어요. 아까 연결된 거예요. 필요 지식들이 이렇게 있고 지식과 기술과 태도 KS A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KSA 즉 NCS 기준으로 지식이냐 기술이냐 태도가 어떤 것들이 요구되냐 이런 것들입니다. 쭉 보시면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은 뭐 이걸 아시는 것보다 나는 무조건 직무 수행 계획서 좀 좋은 수준으로 작성하는 게 필요하시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인사 조직 쪽 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인사조직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야 하면 이 직무수행 계획서 안에 요 단어들 보세요. 좀 보이시나 모르겠다. 작은 단어들 보시면 직무 분석, 적정 인력 산정, 근로기준법, 조직 비전 체계, 역량 모델링. 어우 막 어렵죠 지금. 주요 성과 KPI, 평가제도, 임금 관리 등등. 요런 얘기가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인사팀 뭐 인사팀에 지원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런 단어들의 의미 그리고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경험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오, 이 사람 여기 지원할 만하네 들어오면 진짜 일을 말 빨리 파악해서 하겠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면 이런 직무 기술서 안에 전문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도 관련된 그 파트에선 좀 파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안 갔다가 진짜 면접에서 여러분이 인사팀에 지원을 했는데, 직무 분석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뭐, 그 직무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꽝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공부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무 분석, 적정 인력 산정법에는 뭐 미시적 산정법, 거시적 산정법이 있고요. 뭐, 이런 등등을 많이 알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엔트리 레벨이시면 그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끄덕끄덕 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뭐 기술들도 있고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지금 드냐 그러면 보통 이 일반 행정 쪽으로 뭐 어떤 자소서라든지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제가 뭐 뭐야, 뭐, 이런 비전 전략, 뭐, 인사 체계 이런 얘기 하시면, 너무 멀어요. 저는 그냥 보고서 문서, 뭐, 이런 거 정도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작성 중이에요라고 하면,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 신경 쓰실 건 이거였던 거죠. 다시 이제 좀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돌아가 보면, 요겁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네, 문서 작성, 관리, 업무 환경 관리, 또는 보고서, 문서 수발. 뭐 홈페이지나 SNS 채널 관리 요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곳에서 요런 거를 어필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요 설명드리는 건 요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자, 또 이어가 볼게요. 여기 또 있어요. 행정 일반 행정 직무 예시. 자, 가보겠습니다. 요건 보시면 판서를 좀 하면 책무 여기도 책무
질문 수행 내용 해서 여기도 직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런 식이에요. 경영 기획, 총무, 사무행정. 자, 이걸 한 사람이 다 하냐? 뭐100% 아니에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단어만 보면 경영 기획이자 총무이자 사무행정을 하냐?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똑같이 어떤 일을 하냐? 총무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독립생을 한다. 사무행정 나와요. 사무행정 문서 작성 관리 자료 사무행정 일반행정 한다. 즉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궁금하세요. 일반행정 여기 또 여기 나온 거 사무행정 판서 같은 글씨가 원래도 안 예뻤는데 이펜 전자펜으로 쓰니까 또안돼 이거 구분이 필요해요?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오늘 이 시간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 행정 안에 사무행정이 보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 근거가 있냐라고 하면 근거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직무기술서라든지 직무수행계획서를 검토해본 제 입장에선 일반 행정이라는 의미 자체가 저 사무행정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무 업무 보조 이것도 있어요. 어떤 요것도 업무 내용들을 보면 뭐 문서 수발 뭐 자료 관리 보조 등등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의 상위 그 카테고리가 일반 행정 안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진짜 신입사원에서 이런 일반 행정을 지원할 때할 때는 요 사무행정과 지금 여기서 보이는 또 사무행정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 지침, 주제, 분장 내용, 접수 요령, 문서 기한 절차. 자, 여기서 또 하나 바로 또팁 하나 나오네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지금 직무 기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절박함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 여기 보시면 저는요 조직 경험이 없어서 사무행정 뭐 이런 걸 작성을 좀 하려 했더니 자소서는 쓸수 있겠는데 직무수행 계획서에 뭔 서류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 이거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뭐 문서 기한, 절차, 규정 등등을 준수해 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색다른 아이디어를 막 무슨 업무 하시면서 내려고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냐 막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반 행정 직무 안에서는 실제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을 해 보시면 새로운 뭐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우리 조직을 들썩들썩한다. B입니다. B. 특히 공공기관 안에서 일반 행정 엔트리 레벨이 그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요. 그냥 이런 아이디어 하면 좋겠어요라고 제시하면 그냥 박수나 받고 이러면 좋겠지만 실제 이게 예산을 책정이 돼서 기획안은 추진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수행 계획서에는 상당히 좀 참신하면서 직무를 이해하고 기관을 이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거 표현하실 때 이런 내용들, 단어들, 기한, 절차, 규정 이렇게 쓰는 것들을 즉이 조직 안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사팀에서 이렇게 직무기술서를 공문서처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 직무수행 계획서에 적절하게 써주시면 나쁠 건 없다. 예, 그렇죠? 뭐 회의 운영, 뭐 회의실, 뭐 지원 회의 할때 들어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3보조 일이다. 맞습니다. 그런 일 많은데 이때도 회의 운영, 보안 규정을 준수하면서 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무수행 계획서 문장을 삽입하는 것도 추천드린다. 그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꽤 오래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필요하다 그러면 영상을 분리해서 제가 1, 2편 나누던 질문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가 뭐가 있나 볼까요? 다음 페이지가 볼게요. 자, 정리하는 거구나. 갑니다. 여러분들은 요거예요, 요거.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돼. 나는 직무 뭐 지금 유튜브 당신처럼 직무수행 계획서 뭐 전문가 될 필요도 없고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직무수행 계획서 빨리 작성해서 제출해서 뭐 이렇게 결과를 기대하고 싶어. 이거 쓰고 싶은 거죠? 그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여기에 이렇게 쓰고 싶은 겁니다. 뭐에 대해서? 오늘 주제는 일반 행정이죠. 그렇죠? 일반 행정. 그렇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한 20여 분간 설명드렸던 것들, 이 직무 기술서 예, 1번 예, 2번 예, 3번 예,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막 단어만 써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 직무 기술서를 또 너무 이제 재수 없으면 직무 기술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주요 업무하고 퉁 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요 업무가 됐던 직무 기술서가 됐던 요걸 샅샅이 읽어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거 없이요. 그냥 아우 직무 나 계획할게 뭐 어떻게 할게 막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착수되는 거 빠른데 이제 완성도가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자소서인지 직무수행계획서인지 직무수행계획서라고 썼는데 이게 경력기술서 가까운 건지도 헷갈리시고 또 읽어본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직무를 이해나 한 거야? 우리 조직에는 이런 사람 굳이 필요 없는데 이미 있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건 서류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 많은 영상에 이걸 올려놨어요. 서론은 어떻게 써야 돼요? 본론은 어떻게 써야 돼요? 결론은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꼭세 개를 안 나눌 필요도 없고요. 뭐 필요한 표가 넣어야 되고 표를 입력시키지 못하는 어떤 온라인으로 그 지원을 해야 되는 것들은 또 다르게 써야 되고요. 계조식으로 썼냐, 서술식으로 썼냐 등등 내용들이 다른 영상들에 있습니다. 그럼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나는 시간이 없어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일반행정 직무수행계획서 예시 두개 하고 그 다음에 작성 따라하기 방법 전자책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다고요. 그게 요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오케이.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자, 보죠. 뭐 요런 전자책인데, 요 전자책의 매뉴얼을, 저기, 이미지를 한번 커팅해서 가져온 건데, 보시면 본론 부분 뭐 있는 거 있고, 이렇게 보시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안 보이시죠? 직무수행계획서 예시에서 이렇게 예시가 있겠죠? 뭐라고 안 보이지만 이렇게 써 있겠죠? 실제 직무수행계획서 예시가 써 있고, 이게, 이 박스, 빨간 박스를 보시면, 박스로 어떻게 썼다라는 해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행정 업무 중에 회사 홈페이지 관리와 홍보 업무 일부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여기 잠깐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잘안 보이는데 설명드릴게요. 행정 직무자의 홈페이지 관리란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쭉 썼어요.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내 거잖아. 내가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요 사람은 샘플 예시 작성을 하신 분은 이렇게 썼는데, 그럼 여러분이죠? 나는 요 문단은 이렇게 작성을 해보세요. 어떤 가이드가 있습니다. 요 문단 같은 경우 이렇게 썼지만 예시는 여러분, 즉 나죠. 나는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 이제 하나씩 매뉴얼 북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세 번째도 이렇게 예시가 돼 있는데, 이렇게 가이드에 맞춰서 써보세요.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써보세요라는 문장을 이제 이렇게 쓰겠죠. 쓰는데,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무 문장력이 없어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 첨삭을 해주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고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기시면 돼요. 근데 이것조차 쓰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라고 하시면 이건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내가 쓰기 싫다는데 그냥 예시만 보고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건 내게 아니잖아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성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카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직무수행 계획서는 직무를 이해하는 거는 직무가 이해한다는 건뭐 비슷하게 카피가 될수 있는데 내가 이 직무, 내 경험, 내 생각을 이 구체적인 업무마다 매칭시켜 가면서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계획은 내 생각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의지가 없다고 하면 이거 애매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머리 이렇게 작성하는데 좀 머리가 아파요. 좀 의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문장력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작성을 하면서 고민이 되겠죠. 고민을 하면 이게 어디에 좋냐 그러면 여러분 두뇌 개발에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여기에 좋아요. 여기에요. 네, 인터뷰. 인터뷰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어보겠죠. 물어봤을 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업무에 대해서 이만큼 고민을 해서 내가 직접 문장을 표현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이드 부분 이렇게 한번 써봐라. 이게 완성된 문장인데 우측에 내 생각을 써봐라. 이게 완성된 문단인데 써봐라. 써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게 포함된 게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 관련된 거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 뭐 첨삭이나 이런 거 받기가 좀 비용이 부담된다. 근데 나는 뭐잘 만들어서 하나 잘 만들어 놔서 유사한 일반 행정 직무 채용하는 기관에 좀 써보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이 전자책 추천을 드립니다. 또 뒤에 페이지가 또 뭐가 있나 볼게요. 자, 볼까요? 오케이. 아, 또 하나 더 있네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 있대요. 자, 보시면, 이게 좀 구체적, 커서 보기 좋다. 자, 서론 부분. 일반 행정 서론 부분이에요. 쭉 보시면, 시작하는 부분에서 4차 산업과 주주, 블라블라블라 했습니다. 요걸, 요게 예시인데, 여러분이 지원하는 곳이 있겠죠? 여러분이 뭐, 그거 땡땡 기관이 있겠죠? 땡땡 기관의 미션이나 비전이나 핵심 가치나 슬로건을 찾을 수 있겠죠? 어디에 찾을까요? 네. 홈피입니다. 홈피. 홈피에 찾아서, 저가 보는 것 중에 적는 거 쉽지 않아요.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죠? 뭐, 이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적어본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뭐, 경영지원본부, 지역예술본부, 콘텐츠 경영본부 등 다섯 개 본부, 12개 팀으로 구성해서 역할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게 정말 잘쓴 사람의 예시라고 하면, 여러분 회사, 지원하시는 그 회사, 기관의 조직도 있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거 보시고 쓴 겁니다. 뭐, 무슨 팀 등, 뭐, 3개 본부, 뭐, 5개 팀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최신 뉴스, 인터넷 뒤지시면 기관들의, 공공기관들의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눈에도 적어본다. 여러분들만의 버전으로 들어가 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어떤 예시를 보고, 같은 동일한 일반 행정 직무의 예시를 보고, 여러분만의 카테고리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되면 요런 문단들 뭐 요런 문단들 작성이 되는 요런 문단들 하나씩 차곡차곡차곡 완성이 되면 이게 바로 모아놓으면 여러분의 직무수행 계획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초안이 되겠죠. 다만 이 초안의 강점은 뭐냐면 이게 상당히 논리적이고 직무 반영성이 높은 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없던 뭐 맞춤법이라든지 문장의 흐름 등등을 조절해 가면서 가는 겁니다. 자, 한장더 있는 것 같아요, 뒤에. 한장더 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 더 있구나. 빨리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따라해 봅시다 해서 이거는 자, 아, 이거 중요하겠다. 문서 작성 및 문서 관리 업무래요. 이 업무는 어떤 일하는 거예요? 해서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내가 이 업무와 관련된 보유 역량은 이겁니다. 추진은 이렇게 하겠어요. 라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요걸 기반으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반 행정 직무들은 대동소이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요걸 읽어보시고, 요것들을 한번 읽어보신 상태에서 요, 따라서 여기 적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서 작성 경험이나 관련 자격증 있어요? 뭐, 컴퓨터 활용능력 있어요? 워드 프로세서가 있어요? 아니면 뭐, 대학교 다닐 때 학과 뭐, 학적과에서 아르바이트 뭐, 근로학생을 해봤어요? 등등을 문장을 적는 겁니다. 밑에 여기도. 똑같이 이 문단을 이렇게 나의 문장을 편집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 다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박스에 적힌 문단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야 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이렇게 다 이게 더하기가 되면 이게 어느새 직무수행 계획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일반 행정 직무수행 계획서는요, 대략 2매에서 많으면 5매 정도 쌓여야 됩니다. 분량이. 그건 이 문단들이 그렇게 몇 개만 쌓여도 금방 채워낼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다만 이 전자책은 그 순서 가이드를 하나씩 따라가 주게 한다. 이걸 100개 써라? 그런 건 아니고요. 보시고, 아, 이렇게 썼구나. 그럼 나만의 문장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게 된다. 거기다가 이런 예시가 이 책에는 2개가 나오니까 이두 개를 보시면서 아, 이런 예시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저런 예시는 저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그 보면서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뭐가 있나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이 책, 오케이. 이렇게 구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건 제가 감수를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나가는 자료니까 이걸 구입하셔서 작성하셨다가 모르시는 분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하나씩 한번 그 궁금한 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